자기의 한계도 발견해야 되고 자기의 가능성도 발견해야 되는데 조금 더 용감하게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일에 도전하는 쪽으로 자기를 가져가야 되죠. 자기다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행과 문학과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작가이고요. 아,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신감, 자존감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작가가 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고요. 되기까지도 오래 걸렸고 때로는 저도 열정페이도 했었고 서른 살 때까지는 계속 아르바이트도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끊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글을 쓰는 일에 더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결정이 굉장히 저에게는 소중한 자기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상처 잘 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왜 나는 상처를 잘 받을까? 그리고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를 이제 알고 싶어서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건데 상처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부분이 훨씬 클 수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노력만 한다면 내가 나를 스스로 발견한 시간과 발견한 나를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시간이 동시에 필요한 거죠. 일단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었고 글쓰기 문체도 달라지고 주제도 달라지고 글쓰기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더 솔직해지고 이제 부담감과 설렘이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또 더 큰 감정은 설렘인데 여러분들과 만나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궁금해 하신다는 걸 느끼거든요. 비슷한 질문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문 소풍에서도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함께 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가 진짜로 쓰고 싶은 글이라면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좀 용기를 줬으면 좋겠어요.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하면 굉장히 소통적이더라고요. 많은 상처들이 글쓰기를 통해서 치유되는 장면들을 보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심리학과 여행과 문학 공부를 통해서 느꼈던 모든 것을 그런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거든요.